네, 반갑습니다. 비오건입니다. 이 영상을 찍다 날라가서 다시 찍습니다. 이 기사를 한 서너 개 살펴보는데 한 15분 정도가 할애가 됐었는데, 예, 안타깝게도 제가 버튼을 잘못 눌러가지고, 영상이 날라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찍습니다. 자, 기사 몇 가지를 보면은 타이틀만 보십시오. 메타버스에서 억대 연봉을 버는 사람들, 뭐, 제페토 이렇게 얘기 나오고요. 현실 세계 아바타죠. 그렇죠. 제페토. 이 아바타에 이제 그 보시면 예쁘장한 옷이 이렇게 입혀져 있죠. 그래서 이그 제페토라는 플랫폼 내에서 이 디자인된 옷을 사고 팔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예쁜 옷으로. 그래서 이 옷을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벌고 있다. 여기 보면 이제 모니카라는 여자가 나오죠. 그래서 그런 기사들 이미 자 메타버스 영역이 엄청난 자금이 몰리면서 어때요? 큰 시장이 됐습니다. 큰 시장이 됐어요. 그래서 자 국내 이동 3사 자 그중에 SK텔레콤이 가장 앞서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SK텔레콤 주식은 단한 주도 외국계에게 던지지 마세요. 청구점이요. 70만 원돼 있는데 거기까지 갈것 같아요. SK텔레콤. 자 그때까지 던지지 마시라. SK텔레콤은 단한 주도 버리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미 작년 12월 기준 450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누적 이용자가 SK텔레콤이 가장 앞서가고 있고 그 다음에 LG텔레콤, KT까지도 뒤를 따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통신 사업자들이요. 자 그래서 이 메타버스라는 그 산업 카테고리의 영역이 이렇게 예를 들면 뭐 감이 잘안 잡히시는 분들 영화를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가 있죠. 이 그림이 이제 영화의 한 장면인데 이걸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메타버스가 뭔지 영화 영상을 통해 가지고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그 지난 그 1년 동안은 사실 뭐 메타버스 중반기 이후로 연말까지 1000% 넘는 수익률을 기록한 테마, NFT 메타버스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We made Max, We made Dev Sisters, Come to Soldings, 이런 기업들 나오고요. 위즈윅 스튜디오도 여기 이름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 메타버스 미래 시장 규모가 최대 8조 달러에 이른다. 이거 뭐 8조 달러 뭔가요? 미국 부채 아닌가요? 자, 아무튼 1경 근처까지 시장이 확대를 되는 어마무지한 시장이죠. 뭐 반도체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반도체 해봐야 뭐 1년 동안 뭐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죠. 이거 근데 보시면 그건 몇십 배 됩니다. 지금 시장이. 자,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발을 어느 정도 얹어놔야 된다. 시장이 이렇게 커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뉴스를 보면은 자, 메타버스 국경 없는 메타버스 전쟁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메타버스 이 사업 영역에 수십 수백조의 뭉칫돈이 밀려들고 있다. 자, 우리도 이 흐름을 타야 됩니다. 우리는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MS가 얼마 전에 82조 며칠 전에 소개해 드렸고요. 배팅했죠. 게임 업체 사들이면서 자, 페이스북이 메타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다.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다. 자, 그리고 자, 메타버스와 NFT 그렇죠. 대체 투명이 불가능 토큰은 뗄래야 뗄수 없는 쌍둥이 같은 존재입니다. 같이 갑니다. 같이 가요. 그래서 자, 어느 플랫폼이 흥할 것이냐, 누가 승자가 될 것이냐. 모두가 이길 순 없습니다. 승자가 다 가져가는 세상이죠. 승자 독식입니다. Winner takes all입니다. 자, 과연 국내 기업 가운데서 승자의 편에 설수 있는 예, 그야말로 과거 싸이월드처럼 SKT 예, 그렇죠. 싸이월드처럼 엄청난 1000만 혹은 1억대 이상의 1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국내에서 탄생하는지를 기다려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종가선 차트 영상을 보면요. 자, 시장은 계속해서 하락을 합니다. 맥이 없어요, 지금요. 자, 코스피, 코스닥 그도 그럴 것이 자금들이 빠져나갑니다. 자,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자, 증시에 부동 자금들이 들어올 이유도 없고, 자, 증시에 계속 자금들이 머물러 있을 이유도 없어요. 특히 큰 자금을 굴리는 큰 손들일수록 이 금리에 가장 민감하죠. 금리와 세금 아닙니까? 그렇죠. 두 가지 축. 맞습니까? 이자율과 세금이죠.
근데 예를 들면 자금을 100억씩, 1000억씩 굴리는 분들이 어디에 가장 민감하겠습니까? 금리죠, 일단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금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금리가 높은 쪽, 안전하게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쪽, 끊임없이 살피겠죠. 어디에 자금을 쏟아부을 것인가. 그 다음에, 어느 상품에 투자를 했을 적에 절세 효과가 큰가. 이두 가지만 봅니다. 부자들은 사실상. 그렇죠. 그두 가지 이외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니, 예? 그렇죠. 어디로 갑니까? 예, 은행으로 돈이 갈 겁니다. 은행, 그렇죠. 은행, 으로 자금이 쏠려 가겠죠. 안전한 쪽으로 금리를 쫓아서. 앞으로 그런 현상이 가속화되겠죠. 채권으로 가든지, 주식에서는 아무튼 자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고, 뭐 그런 것이 이제 그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 증시 주변에 상황이 녹록치 않다. SK텔레콤 오늘도 선방은 했는데, 차트 한번 보실까요? 이거 월봉인데요. 자, 저기 70만 원대 고점 있죠? 지금 57,300원. 자, 감히. 이 차트에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최고가가 70만 원이에요. 지금 57,300. 50만 원갈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SK텔레콤이 10배. 지금 자리에서. 자, 과연 그렇게 될지 한번 눈여겨보겠습니다. 아니면 저 생명선 투 뛰는 자리 있잖아요. 한번 그 3만 뭐 6, 7천 원 되는데 거기서 10배 갈수 있겠느냐 뭐 요런 게임을 한번 지켜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버리지 마세요. SK텔레콤. 자, 지금 SK텔레콤보다 더 좋아 보이는 주식이 안 보입니다. 솔직히. 자, 그다음에 맘스터치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저 생명선을. 자, 이게 뭐냐 이기죠. 한 번, 두 번, 세 번. 자, 근데 그 뉴스가 나왔죠. 과거 그 옥션이라는 기업 있죠. 경매 기업이요. 제가 옥션 1세대 파워셀러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벌써 한 20여 년전 얘긴데, 1세대 제가 파워셀러인데, 자, 그때 한창 그 옥션 거래에서 재미를 많이 보고 있었는데, 새로운 개념의 오픈마켓이니까요. 자, 그래가지고 저도 거기서 뭐 이런저런 물건들을 많이 팔았었는데, 어느 세월에 보니까 이게 이베이에 팔렸죠. 옥션이라는 기업이. 그래가지고, 뭐, 4만 5천 원인가 그때 가격이 그랬는데, 옥션이. 공개 매수를 했죠. 네, 뭐, 옥션에서 주식시장에 주식을 샀어요. 사서 자진 상패를 했습니다. 자진 상패. 그래서 뭐, 주식이 엄청나게 올랐었죠. 맘스터치도 지금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뭐,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근데 차트가, 저 2,500원에서 뛸 때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런 걸 버리려고, 저기서부터 기획을 한 건지, 누가 물량을 모으면서, 뭐 그런 건 모르겠는데, 자, 주봉으로 보면 생명선 2입니다. 보세요. 생명선 2,400원짜리.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죠? 기가 막히죠? 자, 주봉으로 봤을 때는 저런 장면이 지금, 아까 SK텔레콤에서 펼쳐지죠? SK텔레콤은 지금 요 정도 와 있는 겁니다. 지금 요 정도. 자, 2,400원에서 4,400원 온 자리예요. 마음스터치 주봉으로 봤을 적엔 그렇습니다. SK텔레콤과 묘하게 오버랩이 되면서 이제는 뭐 닥쳤던 개처럼 바라볼 수밖에 없는 맘스터치입니다. 상장 폐지한다는데요. 공개 매수에서. 자, 이스트소프트 좋죠. 이스트소프트 일릴 것 같네요. 자,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젊은이들에게 뭔가 어필을 할수 있는, 그렇죠. 친숙한 기업이 되고 있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EBL 바이오 무슨 기술 수출 관련 호재가 나오는데 상단 채널란까지 바짝 붙였습니다. 자, 과연 35,000원 뚫고 신고가 행진할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서 털어야 되는지 저점에 잡으신 분들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자, 컴투스고요. 좋아 보입니다. 매수 찬스 또 오죠. 숙이면은 막 사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거 뭐 제가 홍보하는 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지금요. 상단 채널에서 또 뭡니까? 저항을 봤죠. 자, 이번에는 어디서 뛸까요? 생명선 한번 띄워줄까요? 12만 원대 있는데, 지금 13만 6천 원. 자, 그런 장면 나오는지 한번 보시고. 예, 컴투스까지 봤고. 네오위죠? 예, 잘 버티죠. 주식이요. 크게 안 밀립니다. 시장은 밀려도. 자, 컴투스 네오위즈는 어제 많이 올랐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보세요. 어제 7%, 컴투스. 자, 그 다음에 네오위즈도 어제 많이 올랐습니다. 7%. 묘하죠, 여러분? 제가 두 종목 딱 찍어서 말씀 안 드립니까? 게임 회사?
예? 비오곤이 계속 며칠 전부터 떠들죠. 예, 네오 위즈 컴투스를 두 개를 같이 놓고 페어로 떠들잖아요. 가격은 많이 차이가 납니다만은. 근데 움직임 진폭이 비슷하죠. 오늘 조정폭도 비슷하고 어제 올랐는데 7% 가까이 둘이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연구해 보세요. 네오 위즈 홀딩스는 더 올랐죠. 어제 13%. 자, 아무튼 그렇고요. 자, 바이브 컴퍼니 어떻습니까? 데이터 관련주로 눈여겨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8% 올랐습니다. 오늘도 예, 5거래일 연속 빨간불입니다. 예, 희한하죠? 자, 보세요. 예, 주가가 좋습니다. 지금 바이브 컴퍼니, 자, 보세요. 거침이 없습니다. 예, 주봉으로 보면은 저 생명선 띄는 자리 너무 좋고, 자, 5만 원대 W 또 보이죠? 매수 찬스다. 아직도 매수 찬스 같아요. 이지케어텍 그다음에 좀 TPC도 움직일 것 같습니다. 매수 찬스 옵니다 지금요. 예, 생명선 뛰기만 뛰어란 얘기죠. 예, 그러면 제법 시세가 이제 폭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내려오죠. 예상대로 생명선 2를 돌파한 이후에 고맙게 실이 한번더 내려와 줍니다. 자, 4천원대 초반 생명선 1, 2가 밀집돼 있습니다. 거기만 뛰어란 얘기입니다. V자 반등이든 N자 반등이든 W 반등이든, 자,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시고, 자, 그게 확인이 되면 매수 가담하면 됩니다. 자, LG전자, 지금 그 TPC의 주봉을 잘 보시고요. LG전자 월봉을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자, 저는 이렇게 차트만 보면 머릿속에서 다 나오죠. 자, 보세요, 여러분요. 자, LG전자 보세요, 여러분. 머리를, 월봉 어디 맞나 보세요. 한 번, 두 번, 세번 맞죠? 세 번. 땅, 땅, 땅. 돌파합니다. W로 곧 저점을 만들고 돌파하죠? 자, 뛰니까, 어때요? 생명선 뛰니까. 10만원, 11만원까지 슈팅이 한번 크게 났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악랄하죠? 너무. 야, 크게 한번 밀어버립니다. 크게 한번 미는데, 다시 5만원에서 저점 만들고, 요번에 생명선 돌파. 또 뛰죠? N자. 자, 가격의 어떤 스타트 라인이 어딘가를 잘 보십시오. 저 N자형 85,000원 요렇게요. 자, 그래서 다시 16만원. 지금 또 이렇게 돼 있고.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요. 데이터 솔루션, 예, 데이터 솔루션 매수 찬스 계속 이어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몇 종목 찍어봤고 메타버스 NFT 관련해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찬스. 자, 지금 뭐, 그 주식시장 암호화폐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엄청난 조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저쪽 암호화폐는 지금 보니까 조정폭이 뭐 주식시장보다 더 큽니다. 급락을 하고 있는데, 자, 뭐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금리가 오르니까, 전체 자산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자, 어디로 갈까요? 돈이요. 예금성 상품으로 갑니다. 예금성 상품, 뭐 CMA, 뭐 이런 거요. 안 그렇겠습니까?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이자를 꼬박꼬박 받아줄 수 있는 상품이나 계좌로 들어가겠죠. 이미 뭉칫돈이 그렇게 이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에 몰렸던 엄청난 몇백조 자금이 그렇죠. 다시 썰물처럼 빠져나가겠죠. 예, 나머지 자금이 그럼 그게 다시 다 증시로 들어오나요? 천만의 말씀이죠. 오늘 뉴스에 보니까 전부 CMA나 예금 상품으로 갑니다. 주식 시장으로 안 들어옵니다. 그게 주식 들어오면 좋게요. 자, 근데 부자들이 그런 바보 같은 짓안 합니다. 자, 예, 그래서 그렇게 됐고 괜히 요란하기만 하고요. 네, 허탈감만 들죠. 자, 그리고 카카오 쪽에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카카오 쪽도 지금 뭐 저기 그 스톡옵션 그한 임원들 빼고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평사원들의 박탈감이 굉장히 지금 강합니다. 그래서 스톡옵션 그 받은 게 11만 원대라 하는데 지금 주가가 10만 원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어떻게 보면 손해잖아요.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이 지금 카카오 다니는 직원분들 사이에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CEO를 데려왔는데 새로운 CEO를 그분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NHN 보세요, 여러분요. 좋죠, 지금요. NHN 보시면 한번 타고, 두번 타고, 세번 타고, 네번 탑니다.
자, 지금도 좋습니다. 지금 또 내려와서 생명선 또탈것 같습니까, 여러분? 물론 내려오면 좋게요. 그러면 그 가격이 뭐 4만 원 혹은 4만 원 근처인데, 자, 그렇게까지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미 생명선을 여러 차례 탔다. 앞전에처럼 이 생명선을 깨고 내려가면 너무 좋게요. 누가 사는 측에서는 그렇게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매집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아요. 날아갈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NH는. 네. 뭐, 오늘 뭐, 이 정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뭐, 볼 종목 다 봤고요. 찍어 볼 종목 다 찍어본 것 같아요. 예, 기타리스트도 뭐, 여전히 좋고, 예. 컨텐츠 업체죠, 컨텐츠. 자, 한번 다시 보십시오. 자, 지금 이런 장면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예, 과감하게 매수에 한번 동참해 보는 거죠. 마지막 찬스는, 예, 생명선 위에서. 아, 끝도 없이 날아갑니다. 끝도 없이 날아. 무슨 호재가 있나요, 도대체? 좋은 기업인가 보네요. 네, 비오근의 종가전 영상 오늘 뭐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즐거운 주말을 맞이하시고, 좋은 추억거리 많이 만드시고, 건강 유념하시고, 또 다음 기회에 비오근의 종가전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